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해돋이명소 성산일출봉에는 낮부터 인파가 몰려들어 축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경쾌한 사물놀이 가락에 맞춰 힘찬 행진이 시작됩니다. 마을의 애군을 쫓고 성산일출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성산읍 주민들의 길트기 행사입니다. 흥겨운 행진 속에 저물어가는 한 해의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산읍의 모든 기원을 거기 해서 풍물로서 길트면서 모든 악재를 물러가고 또 모든 우리 마을의 좋은 희망과 꿈과 미래를. 축제 행사장 한편에서는 새해맞이 달집과 함께 태울 소원지를 적기도 합니다. 新年愿望的话就是希望家里人都能够平安健康，然后自己的话也是在新的一年能够事事顺利。 오늘 자정 무렵 카운트다운과 달집 태우기에 이어 내일 새벽 일출 기원제와 새해맞이까지 무박으로 이어지는 성산 일출 축제. 일출봉에 오를 수 있는 사전 예약자 접수가 순식간에 끝날 만큼 많은 관심 속에 낮부터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청룡의 힘을 에너지를 듬뿍 받으셔서 내년에 소망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제를. 주변 상권들도 모처럼 특수를 맞은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우리 식당에다가 막 들어왔고 오늘은 일출제 덕에 오늘 우리 장사는 엄청 잘했습니다. 오늘 경제가 좀 활성화돼갖고 모두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장에 모인 이들은 저물어가는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